국내외 더 샌더벅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센센정보통! 이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임잼 넘버랜드. 에코와 친구들의 고향인 넘버랜드가 마구마우의 저주를 받아 친구들이 놀이기구에 갇혀버렸어요. 두뇌를 자극하는 퍼즐을 풀고 미션을 완수하고 저주를 물리쳐 넘버랜드를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려 숫자 친구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게임잼 넘버랜드의 워크숍 영상을 통해 에코와 친구들 세계관을 살펴보고 자칭 연산, 비교, 분류, 패턴 요소를 활용해 매력적인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보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Y그램에서 공유하는 UGC에 여러분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답니다.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투표에 참여해보세요. 결과는 9월 14일에 발표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카탈리스트로 창작물 민팅하기. 이제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카탈리스트를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카탈리스트를 활용하여 퍼블리싱한 에셋을 민팅하고 컬렉션을 수익화하며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카탈리스트 한 개를 사용하면 NFT 한 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창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단계, 복세딧을 사용하여 에셋 만들고 퍼블리싱하기. 복세딧 툴을 사용하여 장비, 가구, NPC, 건물 등을 제작해보세요. 2단계, 카탈리스트 확보하기. 5가지 유형의 카탈리스트를 활용하여 퍼블리싱한 에셋을 민팅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기. 더 샌드박스의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여 퍼블리싱하려는 아이템을 선택해요. 민팅을 클릭하고 발행하고자 하는 카피 수를 선택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원하는 가격에 에셋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탈리스트를 사용하여 NFT 에셋을 민팅하고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세요. SSC 나폴리 경험 출시. 더 샌드박스는 세계적인 이탈리아 프로축구 클럽인 SSC 나폴리의 4가지 UGC 경험에서 팝업 스토어를 선보입니다. 나폴리의 전설적인 팀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디지털 공간에서 나폴리 팬들과 소통하고 좋아하는 선수들을 만나고 축구클럽과 교류하세요. 앞으로 4주 동안 KYC 인증이 완료된 계정으로 각 팝업에서 NPC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퀘스트를 완료하고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SSC 나폴리 홈경기 티켓, 사인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4개의 팝업을 모두 방문하고 주변에 있는 퀘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추첨 중 한 번은 이미 마감되었고 나머지 한 번은 9월 3일에 진행됩니다. 메일에 받은 편지하면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센센정보통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